안녕하세요. 패밍형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 푸틀리그 박희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멋진 작품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곳이 어딘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기는 제 연구소고요. 한국 푸슬린 자화 연구소라고 제 나름대로 제 연구도 하고 제 밑에 문화생들 작업실입니다. 그렇구나. 그 뒤에 지금 보이는 그 화려해 보이는 저 작업들이 도자기? 예, 포슬린 페인팅이고,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거는 영국 4, 500년부터 내려오는 정통, 문양, 과일 문양인데, 이거를 제가 그대로 재현한 네네. 지금 포슬린이라고 작품들입니다. 예. 얘기하셨는데, 포슬린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포슬린,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포슬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슬린 페인팅? 아니면 차이나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포슬린 페인팅 경매 사이트에서는 포슬린 페인팅이라는 줄을 쓰고, 일반 유럽 사람들한테는 차이나 페인팅이라고 쓰는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차이나 하면은 좀 이렇게 중국산? 그런 이미지 때문에 포슬린 페인팅이라고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네. 다음에 이 도자기 자체가 작이라는 뜻이 포슬린입니다. 예, 거기다가 그렇구나. 저희는 그림을 그리니까 포슬린 페인팅. 네네네. 그러면 저게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불에 굽는데 그몇 도에 구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골드 같은 경우는 720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릇들은 한 800도 정도. 그러면 여러 차례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쵸. 왜냐면 이게 수채화처럼 맑게, 연하게, 은은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명암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작품으로 만약에 본인이 갖고 싶다, 그럴 때는 더 많이 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은 뭐 10번 이상도 고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으로 그냥 가볍게 누구한테 선물 주고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한 번, 두번그 정도도 가능하고요. 그래요. 여기 이사장님을 통해서 제가 얘기 소개를 듣기를 그 한국의 포슬린을 그 소개한 그 EBS를 통해서 소개한 최초의 우리 선생님이 그 선구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2001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그 전에는 포크아트를 했었는데 포크아트를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가구에다 그림 그리고 거기다 뭔가를 그릇을 집어넣고 싶다. 그래서 제가 포슬린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나라에 어디서도 배울 곳이 아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제가 호주에 가서 처음으로 2001년도에 배워갖고 와갖고 EBS에서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오케이. 이렇게 해도 잘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넣지 않으시고 떨어지죠. 이거를 좀 넣으면 되고 이쪽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약간 그 하얀색으로 보이죠? 기존에 우리나라 도자기들은 약간 청색 비슷한 흰색이라서 약간 칙칙한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포셀린하고 참 잘 안 어울렸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잘 어울릴까? 그래서 요 나름대로 지금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최상의 색깔로 포셀린하고 잘 어울리는 이 백색의 유약을 좀 개발한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독판을 사용해서 기본 바탕은 골드를 칠해오고 그 위에다 알료를 섞어서 색을 입혔는데 이거는 지금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거를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기존에는 마무리가 골드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알료가 마무리가 되게끔 그렇게 한번 새롭게 시도한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그 금색 위에 또 다른 색이 얹혀진 거라고. 예, 그래서 약간 좀 더 앤틱스럽고 네. 볼수록 깊이감도 있고 언뜻 보면 골드도 보이면서 언뜻 보면 또 컬러도 보이고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한 거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아마 딴 데서는 시도해보지 않은 저희가 한번 좀 더 멋지게 연구하면서 시도한 이번에 첫 작품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도자기는 아주 독특하네요. 지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흔하게 보는 블랙 유약이 아니라 포슬린에 맞게 저희가 새로 개발한 유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아마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최초를 시도한 거거든요. 예예예. 예. 그러면 유약으로 처리된 기존의 그 이 블랙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해서 간신히 얻어낸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같은 골드인데도 엠보싱 효과가 나도록 그러네요.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 네. 이런 건 아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작품일 거예요. 네네. 굉장히 비싸겠어요. 좀 비싸죠? 네. 뭐 이걸 돈으로 가치를 글쎄요 따질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블랙에다가 네. 지금 유약을 포슬린에 맞게 지금 만든 건데 기존의 포슬린 페인팅보다는 한국적인 미를 감안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고 우리나라 손맛을 낮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백의 미를 좀 감안하려고 우리나라 전통 문양인 모란과 새하고 그 다음에 매화를 상징하는 그런 색을 쓰고 색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핑크하고 그 다음에 블루 그다음 간결한 느낌을 상징한 거거든 상징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데 이거 사이즈는 우리가 손목에 할 수 있는 만큼 70cm거든요. 그러니까 70cm는 웬만한 작가분 아니면 한 20, 30년 경력 안 되면은 이거 물레를 찰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레를 잘 차는 작가분한테 제가 의뢰를 한 겁니다. 네네. 옆에는 그 황금색이 보이는데 이거 지금 이거는 이거는 정말 골드 골드를 사용한 거라서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입에 닿아도 괜찮은 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골드는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가격 대비가 높다 보니까 포슬린에서는 골드가 항상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알료가 분말로 되어 있네요. 예, 분말 포슬린 페인팅은 다 분말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그러니까 유러피안 같은 경우는 좀 말리는 오일을 사용하고 아메리카는 이제 안 말리는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료는 한 가지고 거기에 어떤 보조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틀리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곱게 해주려면 으깨서 물감을 개어주시면 돼요. 색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네요. 구워 나오는 색은 또 이거랑 틀려요. 많이 차이 나네? 좀 더 이게 더 뭐랄까 이 핑크인데 좀 밝은 핑크로 나올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옅은 색깔로 나온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물감 중에서 기존에 자기 색깔로 나오는 것도 있고
좀더다르게나오는색깔도있거든요네그러니까그거는이제많이경험에의해서자기가하고싶은색깔을이제터득하면그색깔을사용하면돼요이렇게좀뻑뻑하게치약느낌날정도로뻑뻑하게사용하시고다른색을또사용할때는이게팔레트대용으로쓰는거기때문에이렇게좀정리를해주시고네정도로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나머지부분은휴지를묻혀서닦아주시면돼요닦을때는알코올사용해갖고깨끗하게지워주시면붓을사용해서좀이렇게뻑뻑한거는여기에리듬을좀유연제라그러죠조금더묻혀서붓이잘할그림이잘그려질수있게이렇게지금해주시면되고요기존1차구워나온작품위에다가한번더Thank you.